또 다른 변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는 의료계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목소리는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민주 기자입니다.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범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유독 의협만 반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고통받으시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또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살인, 강도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여 명을 넘어서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600여 명인데도 다수가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해필이면 왜 지금 코로나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왜 시도하는지 잘 의협은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접점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변호사와 국민 건강 보호를 역할로 하는 의사의 위법 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불씨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겠지만 집단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